황해수의 주력 종목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해수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KB금융, 싱크웨어와 ABL바이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바이오 종목이 편입된 게 눈에 보이네요. 어떤 종목 더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준 최대 생산 캐파 기반을 이제 완벽하게 구축을 한 만큼 이에 따른 안정적인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공장 가동률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꾸준한 이익 성장의 그 안정적인 그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공장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에 부분 가동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 내후년 부터는 4공장 완공에 앞서 그 선수주 확보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CMO, CDMO 그 업체의 특성상 어떤 그 증설에 따른 매출 성장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이익을 추정할 수 있는 매력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그 동사 같은 경우 세포 유전자 치료제 CMO 업체로서의 그 거듭나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CMO 쪽의 투자가 가시화될 경우에는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도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CMO 관련된 투자가 나왔을 때는 주가 탄력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 ABL 바이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내년부터 어떤 그 글로벌 빅파마들의 치매 항체 치료제 3상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빅딜이 이런 그 뇌질환 쪽 관련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이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동사 같은 경우는 뇌질환 항체 치료제 그 ABL 301에 대한 동물 데이터가 발표가 됐었는데 이 ABL 301을 투여했을 때 그 뇌 쪽으로 투약되는 그 약의 흡수율이 13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향후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그리고 전반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리레이팅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그 뇌질환 관련된 파이프라인 이외에도 내년 같은 경우 그 임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 항암 치료제가 파이프라인이 5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해 하반기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의 그런 주가 리레이팅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동물성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기술 이전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